가정생활도 겸비를 하면서 이런 문화재 보호, 그 다음에 홍보 등도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. 이런 그 추천이 보답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문화재가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작은 활동에 이번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 단체는 문화재 지킴이 활동으로 비롯한 문화재 보호와 자원봉사 활동에 더욱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